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박증 자가진단 테스트! 총 30가지의 보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각자 해당이 되는 것에 체크를 하고 결과를 같이 확인해 봅시다. 그만 생각하고 싶은데 자꾸만 머릿속에 반복되는 생각이 있다. 공공으로 쓰는 물건들은 병균에 감염될지도 모른다, 느껴져, 피한다. 돈을 만지고 나면 더럽다고 느껴지고 얼른 씻고 싶다. 쉬려고 해도 편안한 기분이 들지 않는다. 잠이 안 오더라도 억지로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든다. 맞춤법이 틀린 글을 보면 내용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방금 전에 손을 씻었는데도 찝찝해서 자주 반복해 씻는 경우가 있다. 사소한 일인데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괴롭다. 길을 걸을 땐 보도블럭에 틈을 밟지 않고 지나가려고 애를 쓴다. 집안의 창문이나 서랍이 잠겼는지 꼼꼼하게 확인한다. 잠들기 전에 스위치나 수도꼭지를 항상 점검한다. 식량 부족 상태를 대비해 건조된 음식이나 통조림이 집에 쌓여 있다. 더러운 것을 보면 매우 불쾌하고 자주 놀란다. 매우 나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자주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가끔씩 자주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특정 숫자들이 매우 불길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편지나 메모를 남길 일이 있으면 몇 번씩이나 확인을 한다. 외출하기 전 옷을 입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친구나 지인 집에서 잠을 잘 경우 불이 나면 어떻게 탈출할 건지 생각한다. 물건이 제자리에 놓아져 있지 않으면 짜증난다. 돈을 어디다 지출했는지 꼼꼼하게 기록한다. 길 위에 사다리가 놓여 있다면 돌아서 피해간다. 사소한 물건이라도 쓸 곳이 있다 생각해 모아둔다. 집안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마음이 불안, 불편하다. 다른 사람의 애완견이 내 얼굴을 핥으려 한다면 멀리 피한다. 남이 시키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행동한다. 나는 완벽한 것을 추구한다.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는 경우가 있다. 예기치 못했던 상황으로 매일 하던 일을 못하면 불편하다. 저는 6개가 나왔습니다. 저는 10개가 해당이 되네요. 자,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개에서 10개. 강박성 점수가 낮은 사람. 계획성이 부족하고 무질서하고 순서 없이 처리하려 합니다. 11개에서 22개. 강박성 점수가 높은 사람. 모든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양심적이고 규칙을 엄수합니다. 성실하고 지나치게 꼼꼼, 불결하거나 무질서한 것을 못 봅니다. 23개 이상, 불필요하게 강박성이 높은 사람. 불필요한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게 될 때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저는 강박성 점수가 낮게 나오긴 했는데 스스로도 아, 나 왜 이러지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가요? 며칠 전에 옷 입는 게 저는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몇 분 정도? 진짜 누가 말 안 하면은 저는 진짜 한 시간은 있을 것 같아요. 입었다가 걸 한번 보고 다시 벗고 다시 마음에 안 들면? 어떤 나가서 있을 상황을 모두 생각을 해서 옷을 입어요. 저는 이 보기 중에서 불을 만지면은 찝찝해요. 누가 만져서 그런 게 좀 있어요. 요즘 특히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해본 테스트는 전문적인 테스트가 아니니까 가볍게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런 재미있는 테스트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